대인 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초석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때 당신은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해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즉, 다양성을 포용하세요. 대대인 관계에서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것은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 배경, 가치관, 신념, 성격 특성, 경험,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개인이 독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중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대한다입니다. 신뢰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은 신뢰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안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신뢰는 열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신뢰감과 신뢰감을 조성합니다. 신뢰란 당연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 하지만 지금 이 대인관계를 위한 팁들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라.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바꾸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부정당하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바뀌면 상대방도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지적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즉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십시오. 피드백은 비록 중요하더라도 개인 및 관계 성장을 위한 귀중한 도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과 자기 개선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우고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관계 내 신뢰를 강화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네는 비판적인 피드백은 비록 건설적인 목적으로 전해진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려 깊은 의사소통입니다. 사려 깊은 의사소통에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정중하게 전달하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이해와 합의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은 서로 오해를 풀어낼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절충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과도한 추측이나 불신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기르세요.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시지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의 목적이 명확해지면 그에 맞는 설득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세요. 설득력 있는 목소리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감정적이고 공감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감적인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설득력 있는 언어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언어입니다. 또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은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품질도 우수합니다. 또한 어, 비, 시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긍정적인 공감하는 태도를 갖춰라입니다. 긍정적인 공감 태도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공감 태도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관계를 강화합니다. 긍정적인 공감 태도를 갖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어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갈등을 해결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공감 태도를 갖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합니다. 긍정적인 공감 태도는 지지적이고 감정적으로 지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라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지키고 당신이 한 일은 책임집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존중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열 번째로 침묵은 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침묵은 대인관계에서 종종 무시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이해와 연결을 촉진합니다.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답변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말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성찰과 공감을 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침묵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더 차분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더 열한 번째로 환한 웃음은 상대방도 기분 좋게 하지만 나 역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밝은 미소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웃을 때 그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따뜻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웃는 행위는 당신과 당신이 웃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서 종종 기분 좋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돌핀의 방출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교환은 더욱 기분 좋고 즐거운
상호작용에 기여하여 전반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연결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는 공감하라입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공감을 실천하려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와 연민으로 반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기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관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지원하고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결을 강화합니다. 13번째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대인관계의 기본 측면입니다. 여기에는 차이의 관계없이 각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존중받고 듣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계의 신뢰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14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양측 모두의 전반적인 안녕이 향상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호혜성을 키우며 관계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15번째로는 사과할 알아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과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는 진심으로 누이 우치고 책임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진정한 사과는 당신이 화해할 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16번째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나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진정한 칭찬과 인정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감사와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17번째로는 조언을 구한다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겸손, 존중,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관계에서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린 의사소통과 상호 지원을 촉진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전문 지식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사, 동료, 부하 등 누가 됐든 상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직급은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다고 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견과 조언을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8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구축합니다. 일관성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과 의사소통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일관성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항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친밀감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당신과 더 가까워지기 쉽습니다.